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칼라 내비게이터 지난 시간에 기본적으로 인스톨하고 한글팩 깔고 첫 번째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쓰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게 거의 전부예요. sRGB, Adobe RGB를 쓰겠다. 왜냐하면 이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로 작업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요, 모든 모니터는 100% sRGB, 100% Adobe RGB 이런 모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을 가지고 sRGB라는 조그만 영역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Adobe RGB를 최대한 표현을 하던지 이렇게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니터는 모니터마다 재현할 수 있는 색도 다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영역도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좋은 모니터일수록 어도비 RGB, 물론 어도비 RGB 뭐 99% 지원, 100%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옆에, 약간 또 왼쪽에, 오른쪽에 이런 공간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니터를 최대한 자기의 성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모니터 네이티브 모드로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 기술을 알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뭐 꼭 써야 되는 특정한 컬러 공간이 있다. 그럼 그걸 세팅하고 쓰는 방법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렇게 컬러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내 모니터에 최대한의 성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니터 칼리브레이션 세팅 값을 잡는 방법, 혹은 내가 특정한 컬러를 이용해서, 내가 특정한 뭐 조건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모니터를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법, 그걸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깔았기 때문에 컬러 내비게이터 7이 깔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버튼에서 시작 컬러 내비게이터라면 실행된다는 것 정도까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칼리브레이션 하는 거, 어도비 RGB, sRGB 여기까지는 다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정한 조건으로 설정을 하고자 해요. 그럼 요 밑에 보면 칼1, 칼2, 칼3가 있어요. 요 1, 2, 3는 단지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는 포트의 번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1이 뭐 첫 번째고, 2가 두 번째고, 뭐 3가 세 번째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각마다 포트마다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값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요 두 번째 포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 항목들은 예전에 있었던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되는데요. 요걸 한번 새로 설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걸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모니터 세팅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것들, 다시 말해서 타겟에 대한 관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타겟이 뭔지, 그리고 그 타겟을 어떤 값으로 정해 줄 건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사용이라고 써 있어서 STD라고 써 있는 거는 스탠다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DV, 요건 어드밴스드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커스텀으로 수치를 준 거, 요거는 ADV가 되는 거고요. 스탠다드는 소위 말해서 표준값, Adobe RGB, sRGB 이런 아이디어란 값,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번 타겟을 추가해 볼 거예요. 타겟을 추가할 때는 다른 타겟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타겟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타겟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죠. 새로운 타겟을 만들려고 보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타겟의 이름이에요. 이 타겟의 이름은 우리 모니터 네이티브라고 해보죠. 그래서 요 형태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밝기를 한번 볼게요. 모니터의 밝기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여러 가지 값이 있지만 권장하고 있는 건 120 캔들라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쓰고 있는 주변 광원이나 주변 밝기가 충분히 밝기 때문에 120 캔들라 정도는 해줘야 주변보다는 좀 더 명료하고 밝게 보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쓰던 거는 80 캔들라예요. 그거는 모니터를 밝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혹은 그때는 주변 조명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때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밝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엔 표준을 80 캔들라로 많이 썼는데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뭐 200 캔들라 혹은 500 캔들라까지도 밝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주변 밝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밝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80에 놓고 쓰셔도 돼요. 대신에 그러려면 주변을 좀더 어둡게 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120 캔들라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주거 공간이 충분히 밝기 때문에 그거보단 더 밝게 세팅하기 위해서 120 캔들라를 많이 씁니다. 검은 점은요, 최소로 많이 잡아요. 물론 수동으로 해서 검은 점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는 있어요. 이거는 끌어올리면 폭이 줄어드는 그 톤의 폭이 줄어드는 역할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할수 있는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 농도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점은 최소로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화이트 포인트는요, 색 온도예요. 색 온도를 결정해 주는 건데 이걸 색 온도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좌표로 해서 XY 좌표의 색깔, 특정 컬러에 대한 좌표 값으로 넣기도 해요. 뭐 이런 수치를 아시는 분들은 그 수치로 넣으셔야 되고요. 뭐 종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해서 그 종이에 뭐 XY 좌표 값을 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그 베이스 농도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값. 표준값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CI, 요건 영화나 동영상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D50, 요거는 인쇄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D65, 요거는 사진 쪽에서 많이 쓰는 표준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색온도, 특정한 색온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사진에서는 일반적으로 6500케빈으로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시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조금 6100, 6200, 6000, 요런 게 나한테 맞아. 그럼 그렇게 설정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요건 아시면 건드리시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6500으로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 간마인데요. 그레이 간마는 아직까지는 모든 표준은 2.2 간마를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HDR로 넘어오면서 2.4 간마, 뭐 다른 간마들이 쓰이기 시작했지만 특정하게 그렇게 주어진 조건이 없다. 그런 환경이 아니다. 그럼 2.2 간만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난 표준으로 뭐 sRGB를 쓰겠다 아니면 뭐 EBU를 쓰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그 값을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진을 주로 하니까 사진 장비는 아직까지는 2.2가 제일 표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3D 룩업 테이블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요 값은 조금 요건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특정한 경우에는 룩업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감마 값에 해당하는 그 여러 수치를 엑셀을 파일화 시켜서 그걸 집어넣어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특정한 컬러의 특정한 감마 대역의 톤을 조금 명료하게 더 봐야 되는 특수한 목적. 뭐 가장 많이 쓰는 건 의료용에서 뭐 내시경 장비에서 사람의 피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본다든지 이런 용도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잡을 거냐예요. 그래서 표준적으로 잡기도 하고요. 회색 균형이라서 그레이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항상 중성 그레이가 나오도록 그레이를 먼저 잡고 그걸 기준으로 그 커브들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 감마는 감마 값을 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색깔을 조정하는데 개념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준이거나 사진을 하실 때는 회색 균형도 꽤 좋은 초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정확한 뉴트럴한 그레이 값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마, 감옷은 소위 말해서 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색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어도비 RGB, sRGB 뭐 이런 게 설정을 했잖아요. 요게 표준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업계에서 나오는 그래 이런 색깔이 필요해라고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속에 있는 색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네이티브죠. 네이티브라는 건 뭐냐면 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색깔을 한번 뽑아봐. 뭐 레드면 레드, 뭐 그린이면 그린, 블루면 블루, 끝에서 끝까지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표현해봐.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파일의 제목도 모니터 네이티브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이티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동으로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옵션을 설정을 하면 요걸로 확정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모니터 네이티브라는 타겟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성된 타겟을 기초로 해서 우리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잡아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칼2 요걸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창이 있어요. 요 창에 아직 지정되지 않은 아까 타겟 리스트가 이렇게 떠요. 그 중에서 모니터 네이티브를 저희가 설정을 했으니까 요걸 한번 설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잡은 타겟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닥 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모니터가 보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정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선택만 하고 조건만 정했지 보정을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을 눌러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아까랑 동일한 과정으로 센서를 일단 초기화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센서를 돌리고 센서의 위치를 또 다시 잘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를 다시 이렇게 기울여서 센서가 잘 밀착되도록 이렇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진행을 눌러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단지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타겟의 리스트를 관리해준다라는 게 칼라 내비게이터 6랑 달라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 기능들은 동일해요. 그래서 타겟을 정하시고 그 타겟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칼리브레이션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의 값을 가지고 최대한 폭넓게 칼리브레이션을 진행 중이에요. 오른쪽에 좀더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돼서 지금 어느 위치를 찍고 있는지 좀더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칼라 내비게이터 7에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기다려보죠. 보정이 진행되도록. 자, 보정이 완료됐어요. 센서를 한번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한번 보죠. 여기 보정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떴고요. 그리고 타겟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타겟은 우리가 아까 하고자 했던 설정해준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들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밝기는 조금 밝게 되는데 이 정도는 거의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 눈으로 구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 점은 얼마나 낮추냐. 최대한 낮춰보라고 그랬는데 0.2 캔들라까지 낮춰진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가 지금 요 상태대로, 요 세팅 값대로라면 596대 1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6500 케빈도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요 XY 좌표 값을 갖고 6492 캔들라로 잡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의 값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되느냐, 요건 요세 귀퉁이에 대한 값인데요. 이 값이 아마 나중에 한번 대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도비 RG보다 약간 클 거예요. 약간 크게 잡히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 보정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랬을 때 어도비 RGB에 최대한 99% 이상 맞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효성 검사 시작인데요. 요거 설정하시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 칼리브레이션 한번더 진행해요. 이건 뭐냐면은 특정한 색깔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색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은 뭐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간다. 델타 이 값이 얼마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는 과정인데요. 한번 꼭 해보세요. 근데 저희는 뭐 굳이 다시 해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좀더 정밀하게 맞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칼리브레이션이 끝나요. 그럼 다시 여기도 파란색으로 바뀌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나중에 모두 버튼을 통해서 선택하셨을 때그 모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칼리브레이션을 잡는 그 모양. 네, 이렇게 돼서 모니터의 네이티브 칼리브레이션을 잡는 방법을 봤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색깔들과 최대한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 원하는 다양한 목적에 맞는 컬러 공간을 모니터에 세팅해서 그걸 여러분만의 메뉴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모니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지 sRGB 어도비 RGB만 쓸 거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를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모니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거, 이게 칼라 내비게이터 7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고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되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